처음에 오지 아저씨가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. 야.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고. 그 마음 저도 알아요. 야,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진지하게 뭘 물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말을 안 해서 아 괜찮다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미국 사람이에요. 외모 때문에? 네, 외모 때문에 진짜. 저희가 판넬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왜 또 준비했어? 왜? 오지 아빠의 식구인 것 같아요? 야, 어찌 나랑 좀 비슷하다. 두 분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요. 형준이 형. 또 박진희 씨 하면은 연중 리포터. 또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알고 보니 박진희 씨는 과거 저 승혜처럼 연예가 중계 미녀 리포터였다고요. 20여 명이래요. 춤도 추고 옆사람 허리에 두드려 주고 참 재밌는 춤이죠?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말을 봤잖아요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봤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. 그냥 네, 그랬군요. 아, 예. 그리고 나는 제 질문만 듣지 못하면 계속 내가 지금 빨리 진행할 거 빨리 얘기해, 빨리 얘기하잖아요. 네, 그럼 이쯤에서 지목 토크 그거 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가장 다른 사람은 하나, 둘, 셋. 자, 왜 이지훈 씨라고 생각했어요? 웃을 때는 되게 착해 보이는데 슛 안 들어갔을 때는 근데 슛 들어가면 눈빛이 확 변해요. 세상에. 역시 아이들은 정말 정직해, 정직해. 삼촌이 뭐라 봤을 때 박보검 진짜 좋다 그랬었는데. 착하게 생기셔서 세상에. 되게 진짜 잘해주시나 보다. 배역과 싱크로율이 100%인 사람은 누굴까요? 하나, 둘, 셋! 저분 사람 누굴까요? 짜잔! 아, 오지호 씨! 정은이 형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그냥 연기할 때 되게 진짜로 사기꾼 같은 미국 사람에다가 사기꾼 미국 사기꾼 아, 저희 이제 곧 11월 16일 수요일 날 첫 방송합니다. 아, 저희 지금 열심히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배우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정은 씨까지 그리고 정은 씨가 마무리 할 겁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도 꼭 챙겨볼게요. 화이팅!